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올리라이프의 테라 P90을 소개합니다. 올리라이프는 건강을 위한 최첨단의 기술을 추구하는 테크놀로지 회사입니다. 올리라이프의 기술 개발사는 일본이고 제조 및 물류는 홍콩에 있습니다. 테라 P90은 펄스 자기장과 테라헤르츠 파동의 두 가지 기술을 한 기계에 담은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로 만들어진 치료기입니다. 테라 P90은 FDA, SGS, OPMS, ISO 등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을 받은 치료기계입니다. 테라 P90은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올리라이프의 수석 과학 고문인 양지희 박사는 스웨덴 괴텐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 10년간 조교수로 활동했습니다. 테라 P90의 핵심 기술인 PEMF란 무엇일까요? PEMF란 퍼스트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즈의 약자로 지구자기장의 파동을 말합니다. 1979년 FDA의 승인 이후 여러 치료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요통, 경부통, 견관절 질환, 대상포진, 신경통, 신경병증성 통증 등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연골세포와 뼈못의 세포의 대사를 증진시키고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조화를 조정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PEMF는 나사에서 우주인의 치료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PEMF는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우주선에 PEMF가 장착되어 있으나 10여 년 전만 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의무적으로 PEMF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근육 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과정에 PEMF 치료가 동반되었습니다. 테라 P90의 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PEMF 테라피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포에너지 생성, 혈액순환, 산소공급, 독소배출, 수면장애, 통증과 염증, 면역권 강보조, 인지능력 증가와 우울증 감소 등이 있습니다. 테라 P90의 또 다른 신기술인 테라헤르츠는 일명 생명의 광선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테라는 1초에 1조 번, 1테라, 진동하는 파동의 단위로 THZ로 표기합니다. 테라헤르츠 파동도 투과성이 좋아 암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테라헤르츠 파동은 물 같은 분자를 만나면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전달한 뒤 사라지기 때문에 X선보다 인체를 덜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테라헤르츠의 파동이 정상세포의 파동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발견한 것으로 동일한 파장을 가진 테라헤르츠 파가 세포와 공명하여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라헤르츠 치료의 적용 사례는 그 특유의 안전성 때문에 인체의 모든 부위에 적용 가능합니다. 어깨, 팔꿈치, 골반, 허리, 무릎, 발 등 염증과 통증 부위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테라 P90을 장기 사용할 시 6가지의 좋은 효과로는 세포 및 에너지의 활성화, 말초혈행 개선, 신진대사 활성화, 냉기와 습기 제거, 독소, 노폐물 제거, 지방연소 및 다이어트 효과, 염증 제거로 인한 통증 완화와 피로 회복 등이 있습니다. 테라 P90이 필요한 분들로는 말초신경의 문제로 손발이 저리고 오한이 나는 분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암과 치매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만성염증과 각관절의 통증에 고통받는 분들입니다. 당뇨와 파킨슨병의 예방과 지연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연골에 문제가 있는 분들, 비만 환자, 안티에이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기장과 테라헤르츠의 이중 에너지가 중첩된 강력한 효과의 테라 P90의 효과를 체험해보세요. 하루 30분 테라 P90의 효과와 다른 치료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당신 인생의 챔피언이 되십시오. 올리라이프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